안녕하세요. 노란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픽미 나를 선택하게 하는 비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범준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을 세 가지 책을 제가 샀었는데 그세 가지 책 중에서 한 권을 다 읽게 되어서 바로 리뷰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쓴 작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을 공부했고 여러 대 기업을 거쳐서 현재 LG U+에 재직 중이고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회사어로 말하라.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등등을 썼는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초보 유튜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가치, 나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내고, 나를 좀더 선택하게 하고, 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말하는 나를 선택하게 하는 비밀 습관이라는 것은 큰게 아니고요. 소소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당신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외모부터 점검하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생활의 행동,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화 해야 하는 요즘에 그런 트렌드를 딱 읽고 작가가 책을 쓴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김연아가 이제 빙판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와의 경기에서 아사다 마오가 먼저 선 경기를 펼치고 나서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의 그 코치가 너무 과장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그 다음 클린 연기를 펼치면서 우승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당당한 표정과 자세, 자신을 드러내는 가치, 또 자신의 우월함을 스스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 얘기를 썼고, 이건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사람은 또, 자신만의 명함도 만들었었대요.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명함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내가 노출시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는 이미지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자신 스스로 높이고, 높일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자주 노출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데, 195쪽에 나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돈을 준다고 해서 준다 해도 협찬을 가려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략간략하게 목록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한 스타가 된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연인 사이예요. 연인 사이. 연인 사이인데
한 장의 사진을 포스팅 하는 데만 해도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목록이 돈을 준다 해도 협찬을 가려서 받아야 한다 등등.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자신들의 규칙을 세워놓고 이 규칙대로 쭉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한 장의 포스팅 사진으로만도 많은 돈의 수익을 벌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열정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독창성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심이 있어야지 그 모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나 김범준의 나 브랜드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직장인, 다정하지 못하지만 책임을 다하려는 남편,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땐내 편이 되어주는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납기 하나는 끝내주게 지키는 저자, 거칠긴 하지만 청중의 만족도를 평가하면 늘 상위 2% 이내에 드는 강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도 이런 자기 자신의 브랜드와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기준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보다도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선택받는 사람들의 27가지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가장 소소한 것, 가장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끈기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를 꾸준히 높인다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리뷰는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바이.